네, 안녕하세요. 자, 2부 순서는 부질없는 토론, 아르떼TV의 주사마을. 저희는 미래도 시 저희는 주요 사마음에 저는 으뜸마음 김용진이고요. 버검 딸림마음 최영민입니다. 전 딸림마음 장대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실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 작곡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대훈님, 37회 남파 콩쿨 작곡 부분 대상 수상. 네. 대상? 대상. 대상을 아무나 수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곡을 작곡하셨나요? 그때 사랑니라는 현악 사중주 곡이었어요. 사랑니? 네. 온갖 아픈 소리들만 모아서 네. 사랑니를 표현해보자. 그래서 현악기들이 막 걸레로 막 줄 끊고 막 움직이고 이런 사운드들로만 음악을 만들었더니 대상을 탄 거예요. 요즘에 안 아파요, 사랑니 뽑는데. 안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팠지? 자,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에릭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신화의 에릭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저는 에릭 사띠의 에릭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에릭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리고 에릭이 작곡한 곡은 어떤 곡이 있는지 혹시 한 곡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썼던 곡 중에 집에 오는 길이라는 곡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그 샹젤리제 거리에 살았었거든요. 샹젤리제 거리는 항상 사람들로 넘쳐나요. 그렇죠. 상기되어 있는 사람들, 여행 온 사람들 네, 네. 누구나 즐겁고 늘 기쁜 네. 근데 거기를 걷는 나는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유학생활이 그래서 네, 집에 가자마자 문 열고 건방 키고 바로 썼던 곡이 지금 들려드릴 곡입니다. 우리 작곡자 장대훈이 연주하는 집에 오는 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외로움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요. 아,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 보니까요 피아니스트 7817님께서 유학생활에서의 외로움 공감됩니다. 감동적이고 멋진 곡이에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에릭 많이 찾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또 이영민 씨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입니다. 언제 바뀌었죠? 최영민으로? 네, 죄송합니다. 우리 최영민님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피아니스트로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작곡가, 편곡가로도 훨씬 더 많이 네. 요즘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군대를 갔어요. 이제 해군 군악대를 갔는데 갑자기 거기 가니까 코드 반주? 재즈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못한 거예요. 욕도 하시고 이제 하나도 못 읽던 제가 일주일 만에 코드를 다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욕이 좀 들어가야 좀 실력도 늘고 경험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최영민 씨의 곡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어떤 곡을 말씀하셨으니까 제 곡 중에서 어떤 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지금 개그하신 거죠? 아니면 진지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남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설레이는 장면을 제가 음악으로 표현한 곡인데 네. 그 곡을 저희의 제목인 미래도시와 조금 합쳐서 네. 미래도시에서의 어떤 날이라는 주제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자, 우리 최영민 씨의 어떤 날, 정말 어떤 날의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미래도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음악을 듣고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절대 음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살짝 넣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 미래도시라고 하는 이 내음을 가지고 클래식 버전으로 작곡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영민 씨도 이 미래도시에 대해서 실용음악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보사도 네. 있고 뭐, 알겠습니다. 뭐 재즈도 있고 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앞에서 미래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 도시는 어떤 것인지 미래도 시로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저희 오늘 정말 부질없는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질없는 말만 하고 부질없는 자기소개와 부질없는 곡 소개.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미래 도시로 바레이션 변주곡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미래 도시가 여러분들께 연주가 되어줄지 저는 3, 4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 시!